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죠. 제가 영상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일의 능률과 속도에 신경을 쓰고 있기도 하고, 속도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마우스이기 때문에 영상 편집이나 작업의 능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영상 편집할 때 제가 사용하는 그런 키 세팅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는 바로 로지텍의 MX 마스터 3 요 제품이고요. 유튜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리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스펙이나 뭐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생략을 하고 빠르게 이 마우스의 사용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긴 버티컬 마우스를 살까 하다가 결국에는 요 MX 마스터 3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구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커스텀 버튼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클릭과 휠을 제외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버튼이 총 6개고요. 휠을 제외했다고 했는데 왜 휠도 표기하냐면 휠을 클릭했을 때 버튼도 커스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편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단축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키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트롤 S 저장이라든지 아니면 확대, 축소, 레이어를 스크롤 한다든지 그런 기능들은 상당히 많이 쓰죠. 자, 그러면 클릭만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마우스와 이런 다양한 커스텀 기능이 들어간 마우스를 사용했을 때 동선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의 커스텀 버튼 덕분에 손이 덜 움직이죠. 편집을 느긋하게 하는 경우라면 사실 별 상관은 없지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편집을 빠르게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런 작은 차이가 쌓이고 쌓여서 생각보다 큰 격차를 벌이게 됩니다. 게다가 프리미어 뿐만 아니라 포토샵, 라이트룸, 뭐 일러스트 이런 여러 가지 어도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설정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럼 이 마우스는 어떤 분들에게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빠른 속도와 능률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우스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편이 아니라서 일을 느긋하게 해도 되는 사람이라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일을 빠르고 능률 있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는 이런 작은 마우스로 편집할 거 다 하고 뭐 다 있는걸요. 취미로 영상 편집을 하시거나 시간이 느긋하게 주어진 분들한테는 굳이 권해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제가 사용하는 세팅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왼손가락을 최대한 벌리지 않고 많이 움직이지 않는 걸 목적으로 세팅을 했는데요. 첫 번째 확대 축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손을 넓게 움직여야 하고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마우스 측면에 있는 이 두 개의 키에 할당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수직 스크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레임 단위로 세밀하게 타임라인을 사용하고 볼 일이 잘 없어서 저는 컨트롤을 누른 채 휠을 써야 하는 수직 스크롤을 지정해 놓고 레이어가 많이 쌓일 때 즉각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 엄지가 있는 부분은 편집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눌러줘야 한다는 저장 버튼을 할당해서 정말 자주자주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버튼은 타임라인 확대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레이어가 복잡해지고 많아질수록 타임라인이 점점 작게 느껴질 때가 많아서 확대 버튼을 여기에 할당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편집이나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마우스를 구매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